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관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CP/IP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다음 중 TCP/IP와 관련 없는 것은? TCP/IP라는 것에 대해서 계층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세션 계층이라는 것이 없었죠. 세션 계층이라는 것은 TCP/IP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물류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혼합해서 네트워크 접속 계층이라고 있었죠.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세션 계층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계층으로만 구성된 것은 보시면 응용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연결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했던 일을 같이 하는 이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 해서 4개가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네트워크 계층에 TCP/IP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SNMP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응용 계층에 포함되는 프로토콜입니다. IP와 ICMP, IGMP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입니다. 어이구, I로 시작하네요. 공통점이. 4번, 다음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클래스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A 클래스라는 것은요, 0으로 시작하고요. 네트워크 주소가 한 개의 바이트이기 때문에 7개의 비트가 더 붙어 있겠죠. 그래서 총 8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1, 0 이렇게 두 개의 비트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바이트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기 때문에 또 틀려 있고요.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셨을 때 호스트 주소가 21비트, 여기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와 호스트라는 것이 반대로 적혀 있어야 되겠죠. 요거 틀리기 정말 쉽습니다. 저이 문제 풀때 틀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다가, 맞는데, 이거 24개 비트고, 뒤에 8개 비트니까, 동그라미 딱 쳤거든요? 답을 맞추니까 틀렸더라고요. 왜 틀렸나 봤더니, 호스트와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D클래스 1110으로 시작하고, 월티캐스트 주소라고 돼 있는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올바른 형태로 고쳐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뉴 미디어의 특징으로 잘못 서술한 것은? 보시면 쌍방향 요거 상호작용성에서 쌍방향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중화가 아니라 탈대중화입니다. 그리고 비동시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통신 가능,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6번 송신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러 경로 중 하나 혹은 여러 경로를 선택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것, 경로를 선택한다 라우팅을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네트워크 계층의 기능입니다. 7번, 다음 중 전송 계층으로 TCP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전송 계층으로서 TCP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응용 프로토콜들, 텔넷, SMTP, ITP 같은 것들이 있고요. DNS라는 것은 얘네들이랑 상관이 없죠. 얘는 뭐예요? IP 주소하고 도메인 주소를 서로 매핑시키는 기능을 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말합니다. 8번 다음 중 TCP 프로토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 접속형 서비스에다가 신뢰성이 있고요. 바이트 스트림 서비스를 합니다. 이세 가지가 TCP 프로토콜 설명에서 나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그램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UDP에 관한 설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UDP라는 것은 비접속형이고 신뢰성이 없는 그리고 데이터그램 서비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이고요. 9번 IP 라우팅은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행됩니다. 다음 중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하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저희가 라우팅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목적지를 찾아주는 것인데요. 그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목록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는 어떤 길을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할 때는 목적지 IP 주소를 검색하고요.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를 검색하고요. 디폴트 항목을 검색한다. 요 순서를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IP 주소 검색, 네트워크 주소 검색, 디폴트 항목 검색 순입니다.
10번.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가 아닌 것은? 자, 인터넷 서비스는 www, 월드와이드웹이죠? 이메일, 아키. 이거는 이제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HTT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토콜 이름으로서 나오게 되지만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죠. 11번. 다음은 TCP 연결 해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자, FIN이 끝내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끝냅니다. 인식했습니다. 나도 끝낼게요. 라고 해서 FIN 신호를 수신 측에서도 통신 측으로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12번. 다음 중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IP 주소죠. 자, DHCP라고 나오는 얘는 뭘까요? 얘는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받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13번. 다음 중 UDP에 대해서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UDP라고 하는 것은 비연결성. 게다가 뭐라 그랬죠? 아, 신뢰성이 없는.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연결 설정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접속형 전송 서비스고요. 데이터그램을 IP 계층에 전송하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도착했는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를 데이터그램에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응용 데이터를 전송에 적합한 크기 세그먼트로 분할한다는 것은 TCP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4번. 다음 중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TCP/IP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뢰성과 관련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흐름 제어나 아니면 어떤 체크 검사하는 거, 또 중복된 데이터를 폐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물론 TCP/IP라는 것에서 바이트라는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지만 이것과 신뢰성 보장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15번. 다음 중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 방법과 존재하는 위치와 자료 파일의 이름 등의 요소를 표시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희들이요. 인터넷 주소를 이제 입력하는 부분에 뭐라고 써 있죠? URL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URL이라고 돼 있거나 또는 주소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서비스 접근하는 방법 HTTP라고 써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www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파일의 이름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을 바로 URL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L이 로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얘는 리소스. 정형화된 리소스, 위치, 표시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URL이라는 단어 또 하나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컴퓨터를 다른 네트워크나 인터넷과 같은 다른 통신망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처리 장치와 메모리 등을 가지고 있는 장치는 자, 망과 망을 연결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경로 설정하는 것,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IP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IP 버전 4, 또 IP 버전 6, 이런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요.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은요. 32개 비트. IP 버전 6는 128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6바이트로 구성된 것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죠. 예, 틀려 있고요. 나머지 주소도 꼭 읽어봐 주시고요. 특히나 127.0.0.1은 loopback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현재 사용 중인 그 컴퓨터 자체를 말하게 됩니다. 18번. 다음 중 국내 IP 주소 할당 및 도메인 등록을 담당하는 잔체는 도메인에 관련된 것을 할당하는 것은 닉이라는 기구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은 KR 닉이다라고 했죠. KR 닉이라고 있습니다. 19번. 다음 중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도메인 네임은요. IP 주소가 갖는 기억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문자나 숫자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억하기 쉬운 형태 이름이죠. 여기 보시면 숫자로 표현된 컴퓨터 고유의 할당된 주소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도메인이 아니라 IP 주소라던가 아니면 맥 주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들 중에서 물리계층에서 동작하며, 물리계층에서 동작하는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는 무엇입니까? 리피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물대내 전세표, 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물리계층에서 리피터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브릿지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라우터고요. 그 상위 계층들에서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이렇게 네 가지가 각각 어느 계층에 포함되는지를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다음 중 IP의 특성이 아닌 것은 IP라고 한다면은요.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 설정을 하고 IP 자체가 갖는 것은 비연결형이에요. 그래서 비접속형이고요. 신뢰성을 보장합니까? 아니요.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계층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전송 계층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번이 틀려 있죠. 22번. 다음 중 클래스 B의 주소에 속하는 것은 클래스 A, B, C, D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C까지만 봐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A라는 것은 0으로 시작하는 한 바이트, B는 1, 0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C는 1, 1, 0으로 시작하는, D는 1, 1, 1, 0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A 클래스는 0부터 127, B 클래스는 128부터 191, C 클래스는 192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B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128부터 191 사이면 되겠죠?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23번 H.323에 비해서 파싱과 컴파일이 쉽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텍스트 기반이어서 구현이 용이하고 멀티미디어 세션이나 콜을 생성, 변경, 종료할 때 쓰이는 프로토콜은 이런 거 우리 본적 없거든요. 요 문제 자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IP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세션이나 콜을 생성, 변경, 종료할 때 쓰이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뉴미디어의 종류는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카메라가 텔레비전 모니터에 접속되어 있어서 신호가 공중으로 전파되지 않으며 폐쇄 회로 시스템이다. 누구예요? CC? TV죠. 25번 HTT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은요. 이 HTTP는 WWW에 접속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이며 하나의 TCP 접속을 이용하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통신을 하며 웰로운 포트가 80번이에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80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들을 모두 풀이해 보았는데요. 인터넷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고요. 특히나 TCP/I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또 IP 주소라는 것에 대해서 잘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